일어나 민석아. 아 미안하다 얘들 좀 늦었지 얘들아. 아 일어나라고 임마. 민석아 세수하고 와 세수. 아 쟤 진짜 너무 미안하다. 일단은 선생님이 아 이게 딴 게 아니라 내가 어제 진짜 아 오늘 몇 시간 3시간 잤나? 한 3시간 잔 거 같은데 다른 게 아니라 내가 그 원장님 알아 원장님? 학원 원장님 맨날 김밥전골에서 해물짬뽕 먹고 단무지 이만큼 안 시켜놓으니까 그거 계속 본 적 있지 않아? 아 양반이 원장님 상당해. 어제 내가 딱 그 퇴근을 못 했단 말이야. 저기 옆 호실 있잖아 101호 가가지고 이제 오늘 수업할 거 그거 정리한 다음에 조교 애들 보내고 퇴근이 그때 이제 나 12시 해서 가면 집에서 자야 되거나 6시간 자야 돼. 그 이제 엘리베이터 타려고 이제 엘리베이터 딱 이제 누르려고 하는데 민우쌤 이러면서 야 그 진짜 그 악마의 소리 있어. 그 진짜 데스노트 끌려가는 그 소리 있잖아. 민우쌤 한순간 와 그 딱 숨통 딱 조여오는데 술 한잔 하실래? 어? 나 거의 CF인 줄 알았어. 강동원 못지않아 그거는. 만류할 수 없지 선생님 이제. 잘리게 생겼어. 만류하면 잘리는 거야 바로. 한잔만 하고 가. 한잔만 하고 가. 애들 몇 시야 내일 수업? 진짜 사기칠까? 순간 그냥 거짓말 칠까 싶었어. 내 오전 수업 이런데 알겠지? 내 오전 수업 없잖아. 오전 수업 있으면 내가 저 1타지. 내가 2투수 갔지 이미. 그래 어쩔 수 없다 하고 이제 오케이 했지. 근데 이게 어디 갔냐면 봐봐 집중해봐. 아니 이게 수업의 일환이야. 아 아니야 수업의 일환 아닌데 이게 이제 건물이 봐 너네 여기 사거리 있잖아. 여기 사거리 있고 학원 여기 있으면 여기 옆에 이제 김천 있잖아. 어? 바로 나와가지고 여기 신호등만 건너면 여기 뭐가 있어? 뭐가 있어? 아 오징어 맞아. 먹어봤어? 술? 아 재수니까 야 너 저 6평 끝나? 아 국어 망했다고? 일단 알겠어 작작해라. 근데 이제 여기 딱 갔어 너. 만날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? 아 어제 안 갔다고? 사람이 엄청 많더라고 그때. 그러니까 원래 그 시간대 그 옆에 회사도 많잖아. 회사원들도 엄청 많이 온단 말이야. 근데 우리가 이제 자리가 없으니까 그 맨 구석등이 자리에 딱 간 거야. 벽걸이 TV 이런 거 있고 구석이니까 TV라도 보라고 이제 설치해 주신 것 같은데 종업원 딱 와가지고 이제 아 몇 번 희가 가만히 있어 지금 숨죽인 채로 피곤한 척을 하고 있었어. 왜냐면 내가 피곤한 척을 해야 많이 안 시키잖아.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바로 소주 두 병이었다 이런 거야. 와 오자마자 칼같이 두 병 부르는데 아 진짜 너무 무섭더라고. 그날 완전 난 집에 이제 못 들어갈 것 같더라고. 작년에 얘기했나? 근데 술 완전히 못 먹어. 대학 다녔을 때는 이제 내가 안암동에서 날랐어. 그래서 막걸리 그냥 뿌시고 이랬는데 지금은 선생님 좀 안 돼. 나이가 나이다 보니까 하, 큰일 나 하는데 마침 이제 그 벽걸이 TV 있다 했잖아. 거기서 TV 딱 보는데 광고를 막 하는 거야. 숙취해소 제품 딱 광고를 하는 거라서 아 이거다 반드시 먹고 이 전쟁에서 승리하리라. 원장님 어제 잠깐 제가 배가 아파서 화장실 좀 해서 아 민우쌤 다녀와 민우쌤 다녀와 해가지고 표정은 세상너그러 돌아가는 척 하면서 이제 바로 문으로 빠져나왔지. 그래서 살금살금 쥐새끼 맨날 딱 빠져나와가지고 옆에 딱 여기 이제 편의점 딱 갔어. 딱 들어가서 바로 이제 찾았지. 하나 사가지고 바로 계산한 다음에 그 앞에서 이제 바로 먹었어. 이러면서 이제 표정 연기하고 있었는데 그 종업원 분이 왜 이렇게 저렇게 찡그리지? 딱 이런 거 해서 딱 눈이 맞췄지. 그래서 가드시구나 이런데 외롭긴 해. 근데 어쨌든 조언분이 아 요즘은 스틱형으로 이렇게 딱 나오고 과일 맛으로 스틱형으로 딱 나온다는 거야 나한테. 그래서 그래요? 뭐 이랬지? 그런 거 있는 줄 몰랐거든. 신입사원 딱 들어갔을 때 옆에 사가지고 이렇게 막 난 그런 거 막 친구들이 하는 거 막 그런 거 이제 막 생각한 거야. 근데 잠깐만 이 가방에 마침 있네 이게. 근데 한번 먹어볼까 이거? 에어컨 이게 직방이라서 그런 거야. 이 가방에 실 세니까 타다. 이게 보니까 성분 자체가 보면 얘들아 효모 추출물 이제 그대로 들어가고 커큐민하고 갈근 성분도 이제 들어갔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. 이제 상쾌환 이제 스틱형 요건데 뭐 이렇게까지 알려주냐고? 그러니까 그게 미안하다 이거 보여주려고 어그로 끌었다. 상쾌한 스틱형 음주 전으로 드시면 좋습니다. 모든 강사님들이 원장님과의 회식에서 해방되는 그날까지 상쾌한 스틱형 파이팅!